자,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었던 대신 이완용, 사실요, 그는 이 고종이 신임하던 신하이자 조선의 인텔리 중에 인텔리였습니다. 고종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옆에 두고 싶었던 그런 신하였습니다. 처음에? 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이완용의 관직 생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잘 보세요. 외국인 선생님? 학교. 맞습니다. 학교입니다. 영어, 세계사, 서양의 정치와 법률, 수학까지 이전에 조선에서는 배운 적 없는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로서는요, 생각지도 못한 아주 파격적인 수업 방식을 보여주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수업 방식? 네. 외국어. 오! 수업. 맞습니다. 모든 수업을? 영어로. 영어로. 아, 진짜요? 네. 저기 외국 수업을 다 영어로 했어요? 맞습니다. 모든 수업을? 저 당시에.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파격적이죠? 네. 그죠? 지금도 파격적이에요, 사실 그건. 그럼요. 맞습니다. 이 학교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준비한 조나단이라면 들어봤을 텐데 그 이름은요 바로 이겁니다. 유경공. 아하. 유경공. 예. 들어보셨죠? 네네네. 유경공. 맞습니다. 아, 유경공원은 1886년 고종의 허가로 세운 조선 최초의 근대적 공립 교육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유경공원을 세웠을까요? 외교할 때 필요하니까. 네, 그렇죠. 그 당시가 이제 막 외교도 많이 이루어지려고 했던 때니까. 맞습니다. 이 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청나라. 아, 그렇죠. 아시죠? 예, 군신. 네. 자, 병자호란 패배 이후 이 청나라는 쭉 이 조선의 외교와 내정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었죠. 자, 고종은요, 이 청나라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아... 근데 세계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쨌든 간에 있는데 왜 굳이 미국이었을까요? 고종의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짝사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됐을 때 그 내용을 보면은 조선에 국제 분쟁이 생겼을 때 미국이 조정해 준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 이 조항 때문에 미국에 굉장히 크게 기대를 걸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엔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길러내야죠. 길러내야죠. 맞습니다. 자, 미국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되겠죠. 자, 유경공원은요, 서양과의 교류, 외교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문화를 익힌 외교 재원을 양성하고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학교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 아니었을까요? 느낌이 딱 오죠, 지금. 네. 그죠? 오로지 명문가의 자제와 현직 관리들 아주 세심하게 선발된 30여 명 정도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발된 사람 중 한 명. 네. 그 한 명이 바로 이완용입니다. 29살이 되던 1886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유경공원에 자원 입학합니다. 자, 과연 이 이완용은 왜 어떤 생각으로 이 유경공원에 자발적으로 자원 입학했을까요? 자, 만약 이완용이 영어에 익숙해져서 미국통이 되고 조선의 최고 권력자 고종이 눈에 든다면 호호, 관직자로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완용은요, 이 유경공원을 세운 고종의 의중을 빠르게 눈치채고 유경공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입학 10개월 만에 아주 큰 행운을 주게 됩니다. 이완용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 행운. 미국과의 교제가 점점 기묘해졌기 때문에 그때 신설된 유경공원에 입학하여 미국에 가게 되었다. 우와. 와우. 통역이 아니고 아예 그냥 미국으로. 아예 가는 거네요. 야, 그 당시 미국을 간다는 거는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텐데 거기에 이완용이 간 겁니다. 이완용 대체 어떤 이유로 미국에 가게 된 걸까요? 이완용. 이 조미소 통상 조약을 맺은 이후에 조선에 미국 공사관이 세워집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조선이 미국에 조선 공사관을 세우러 가야 됐거든요. 이완용은요. 그 공사관원 중 한 명으로 선발된 겁니다. 아. 네. 이완용이 31살이 되던 1888년 1월 1일. 두 달간의 긴 여정 끝에 조선공사 관원들은 드디어 미국 땅을 밟았고요. 정식으로 조선공사관을 엽니다. 오. 자, 그렇게 미국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도착 후 11개월 만에 주미 책임 공사관에게 귀국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귀국하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청나라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아, 끈질기네. 청나라는요, 허락도 없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진행해? 이거 웃기는 일이야?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고종은 책임 공사관을 조선으로 소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미스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행운이 됩니다. 귀국이? 자, 공석이 된 주미 공사관의 자리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이완용. 그렇죠. 이완용. 이완용은요, 책임 공사관 바로 다음으로 높은 직책이었거든요. 그는 약 2년 동안 미국 주재 공사관의 책임자 대리로 일하게 됩니다. 자, 당시 이완용이 어떤 모습으로 일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 너무 궁금해요. 미국 현지에서? 예. 현지에서, 예. 네.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뒤쪽이 이게 워싱턴, 미국 대통령 알죠? 워싱턴? 네. 생가예요, 생가. 아. 그 앞에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맨 오른쪽, 네,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와. 이렇게 한복을 입은 남자, 여기 부인입니다. 아, 그 같이 갔어요? 네네, 같이 갔습니다. 자, 서양인들 사이에 이렇게 갓을 쓰고 도포를 두른 모습. 와. 조미 공사관원과 가족들은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생활한 겁니다. 오, 야. 아,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더듬더듬 말하던 영어 실력은요 일취월장했고요. 미국 공사관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하고 긴밀해집니다. 자, 그리고 1890년 10월 이완용이 대리공사직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왔을 때 이 미국에서의 경험, 이 경험이 이후 이완용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 그는 대미 외교의 1인자이자 친미파의 대표적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은요, 고종의 최측근 기구 승정원, 지금으로 본다면 대통령 비서실이 되겠네요. 이 승정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실세? 실세? 권력?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가까워졌으니까. 미국 사정의 밝은 이완용이 해외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고종에겐 꼭 필요한 인재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고종의 총애 속에 이완용은요, 34살이 됐을 때는요, 무려 종 2품까지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통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밑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최소 뭐 한 20, 30년 정도는 걸립니다. 결국은 이완용을 굉장히 신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완용은요, 친미파로 고종의 최측근에서 승승승승 장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이완용, 1894년 조선 땅에서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동아시아를 뒤흔든 대사건, 1894년 바로 청일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전쟁의 승자 일본, 조선 가만히 둘까요? 아니요. 일본인을 배치해서 내정마저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는요, 여러 열강의 힘을 빌려서 이 일본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일본,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러면서 조선 궁궐 한 복판에서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릅니다. 충격적 사건. 밀미사변. 네. 앙심을 품은 일본이 명성황후를 살해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 고종 입장에선 갑자기 내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내 아내 죽인 겁니다. 네. 착잡하죠, 진짜. 고종은 경복궁에 꼼짝없이 갇혀서 친일파 관료와 일본의 감시 속에 두려움에 떨며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고종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관료 이완용. 자, 이때 이완용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힘의 흐름이 변하는 걸 보고 설마. 이완용은요, 자신과 친분이 돈독했던 미국 공사관으로 재빨리 대피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완용은 고종을 구출한 다음 과연 어디로 도피시키려고 했을까요? 어디겠습니까? 미국. 당연하겠죠. 네. 바로 자신이 지금 피해 있는 미국, 있는 미국 공사관. 이완용은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조선의 최고 권력자 고종을 구출하면 자신의 정책 입지가 크게 올라갈 거라고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완용은 고종을 구출하기 위해서 30여 명의 행동대를 대동하고 궁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 이 사전에 구출 계획이 발각되면서 결국 실패합니다. 이완용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이완용은요,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이 고종과 연락하면서 다음 기회를 또 노립니다. 그리고 1896년 2월 11일 드디어 그 계획 성공합니다. 오, 성공했어요? 네. 경복궁을 떠나 고종이 피신한 곳. 아, 예, 예. 러시아 공사관? 맞습니다. 러시아 공사관. 이완용은요, 미국 공사관이 아닌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을 피신시킨 겁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다? 아관파천. 와.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이완용은 어느 나라랑 가깝다? 미국.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는 그렇게 접점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관파천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완용에게는요, 특별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외국 공사관이 많은 정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외교 커뮤니티 정동 블라크의 회원이었던 겁니다.
진짜 그 활동을 많이...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완용은요, 정동불학부에서 미국, 러시아와 가까웠던 이들과 함께 고종을 러시아로 탈출시킨 겁니다. 고종을 구해낸 공으로 이완용은요, 하루아침에 관료직 감투를 3개나 받습니다. 와. 그야말로 고종의 최측근 관료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 고종을 계속 압박합니다. 과연 어떻게 압박했을까요? 일본은요, 조선 백성들이 모두 보는 신문에 한글로 이런 글을 씻습니다. 자신의 궁궐을 떠나 외국 열강에게 보호를 요청한 국왕을 폐위해야 한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신문이 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의지해? 우리도 어떻게 막 이렇게 좀 되게 불안했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이 불안해하는 백성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고종은 이완용에게 이 사태를 수습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완용은요, 고종의 명령을 받들어서 신문사에 엄중히 경고했고요, 선동성 기사는 싣지 않도록 일본 공사에 조치를 취합니다. 오, 야, 진짜. 자, 이 대표 친일파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이완용, 이완용은요, 이때까지는 일본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1898년 이 이완용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나라의 이권을 해외에 팔아먹은 파렴치한 짓이 신문에 실린 겁니다. 언론에서 지금 이완용을 고발한 거예요, 지금요. 언론에서?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1895년 학부 대신,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학부 대신 시절에 나라가 어려워 이 해외에 돈을 빌리게 됐을 때 그 일부를 빼돌려서 자신의 주머니 이렇게 채웠던 겁니다. 본색이 나왔네. 게다가요, 1896년 외부 대신, 외교부 장관. 네. 자, 이 외부 대신을 맡았을 때는요, 자신의 정적 기반인 미국에 뇌물 5만 달러를 받고 철도 부설권을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챙기고 계십니다, 지금. 자,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완용의 이 커리어를 뒤흔든 엄청난 횡령 스캔들이 또 터집니다. 아이고. 1898년 전북 관찰사로 새롭게 부임했던 이완용이 세금 20만 냥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천 냥 이런 건 들어봐도 20만 냥 이런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완용을 아끼던 고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관직에서 파면시켰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랬구나. 자, 그렇다면 이완용은 이대로 중앙정계를 영영 떠났을까요? 오? 이완용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경성 주변을 떠나지 않으면서 호시탐탐 다시 고종의 신임을 얻어 중앙정계로 나아갈 그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침략 야욕이 더 커진 일본, 또 아관파천 이후 조선을 간섭해온 러시아. 계속되는 두 나라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고종은 해결의 열쇠를 쥔 누군가를 급하게 찾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 이완용. 이완용. 맞습니다. 이완용이 누구랑 친하다? 미국이랑. 맞습니다. 당시 고종은 러일 전쟁으로 맞은 위기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고종은 파직당한 이완용을 불러들입니다. 어떤 자리에 앉게 됐을까요? 고종의 직속 부서인 국내부의 특진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실 보좌관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와, 가까운 곳에 있네요. 그쵸, 완전 최측근. 최측근. 고종의 완전 최측근. 자, 이제 다시 내가 그토록 바라던 내 세상이 다시 시작됐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이완용은 해임됩니다. 아, 왜요? 바로 이완용의 정치활동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일본을 배후에 두고 있는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친일파들은 왜 이완용을 경계했을까요? 아, 그랬을까? 아까 고종의 아관파천 도운 인물 누구? 아, 이완용. 이완용. 당시 친일파들은요, 이완용을 친너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일파는요, 고종을 압박해서 이완용을 내쫓았던 겁니다. 이완용이 무려 3년 7개월 만에 얻은 정계복귀의 기회가 친일파에 의해 날아가버린 겁니다. 어떻게든 이 중앙정계에 복귀하고 싶었던 이 이완용에게 일본은 거슬리는 존재. 그러니까 너무 싫죠. 3년 7개월 만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1905년 9월 러일 전쟁은 끝이 납니다. 승자 어떤 나라? 일본. 일본. 이로써 대한제국에서는요, 러시아가 물러났고요, 완전히 일본 편이 됩니다. 자, 이 고종은 측근 세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어느 나라의 지원을 호소하려고 했을까요? 미국. 그렇죠. 미국의 이 지원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마저 일본을 지원하는 노선으로 입장이 바뀝니다. 결국 모든 힘의 균형이 일본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상황. 그런 와중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고종이 신임하던 신하가 일본에 납치됩니다. 와. 그가 납치된 이유는요, 일본의 간섭과 침략의 끝까지 맞섰기 때문이었죠. 자, 이제 대한제국에서는요, 일본에 등 돌리면 아무리 직책이 높아도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겁니다.